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검도회 이종림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르신 검도 교실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서 이번에 대한체육회의 협조를 얻어서 대한검도회에서 검도 영상물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실 때도 이 영상물을 참고로 하셔서 검도를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도의 역사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여러분들께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검도가 일본에서 시작된 걸로 압니다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동양에서 보면 한국에서 시작한 것이 일본으로 간 것이고 중국도 한국보다 먼저 앞서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중국 역시 칼에 관한 하는 저희가 중국에게 한 수 가리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세계적으로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5천년 전, 그거보다 더 이전에 기원전 3천년경에 이미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나라들에서 검도가 시작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락, 이란 하는 그 나라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림 보시는 것을 제가 개략적으로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청동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3000년 이전의 것으로서 길이는 26.7cm 정도의 청동 단검입니다. 출토지는 이란의 루리스탄이라는 데서 한 것이고 이 실물은 현재 이란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청동검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보시는 그림은 그것보다 약 1000년 전쯤 내려와서 이거는 아마르루라는 북부 이란에서 출토된 것으로 길이는 49.5cm, 이거는 기원전 2000년 이전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황금 단검과 철제 단검의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소위 투탄카문의 칼이라고 하는 이집트 왕이 갖고 있던 칼인데 기원전 13세기 것으로 위에 보이는 것은 황금으로 된 단검이고 밑에 것은 철제, 쇠로 된 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쇠로 된 단검에는 녹슨 자죽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건 이집트 국립박물관 카이로에 있는 칼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비파형 동검이라고 합니다. 모양이 아키인 비파를 닮았다고 해서 하는 말인데 이 칼은 경북 청도군에서 출토된 것으로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있으며 기원전 8세기에서 7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의 칼입니다. 다음 것은 부여 송국리 것으로 역시 청동시대의 것입니다. 이거는 한국미술 5000년 전에 나온 칼입니다. 다음에 보실 것은 역시 비파형 동검인데 중국 책에 나오는 것으로서 고조선 지역 지금은 중국의 땅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조선 지역의 것으로서 기원전 5세기에서 7세기 여러분 보셨다시피 이 칼은 셋이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에 보이는 것은 비파형 동검으로 역시 고조선, 조선 지역, 옛날 고조선 지역, 현 중국 연용성 조양시에서 나온 칼로서 춘추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것은 세형 동검으로 처음에 나왔던 비파형 동검이 발전하고 변화하면서 날카롭고 길쭉한 동검, 이것을 저희는 세형 동검이라고 합니다. 이 칼은 현재 국립박물관에 있는 것으로서 청동기 시대의 것이며 국보 제43호로 일괄 등록되어 있습니다. 출토지는 화순 대공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은 역시 세형 동검인데 이거는 손잡이와 장식품
코둥이까지 다 갖춰져 있는 곳으로서 경북 대구 남산동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청동기 시대이고 길이는 33.2cm. 이병철 소장품으로 한국미술 5000년 전에 나와 있는 칼입니다. 다음 보시는 것은 소위 중국식의 청동검입니다. 중국식 청동검 여러 자루를 보고 계십니다. 전국시대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 것으로 중국 병기갑주 도전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칼과 칼과 중국의 칼은 그 형태가 다르게 되어 있는 걸 확연히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구 비산동에서 나온 칼로 기원전 4세기 난 세형동검입니다. 이거는 김기웅이라는 분이 쓴 1977년도에 나온 무기와 화약이라는 데 나오는 칼로서 세형동검.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은 일본에서 출토된 것으로서 고대 조선에서 수입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 칼은 도설 세계문화사 대계라는 일본 책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청동검에서 철검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건 천년 동안 사용하던 환두대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자루의 칼이 나란히 나와 있는데 부산 복천동 12호분에서 출토된 금동제 환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국시대 길이는 77.2cm에서 81.0cm까지 세 자루가 나와 있습니다. 환두대도의 환두입니다. 머리가 둥그렇게 되어 있고 그 안에 용의 모양이 새겨져 있는 건데 이거는 공주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백제 무령왕의 어금, 무령왕이 직접 갖고 있던 칼입니다. 그리고 출토와 기록이 확실한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그런 칼입니다. 현재 국립공주박물관의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칼이지만 일본에서 출토된 칼입니다. 금장 환두대도라고 나와 있는 칼인데 칼은 완전치 못하고 삭아서 부러지고 환두 머리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쪽 기록에 보면 조선 출토 6세기라고 되어 있고 현재 일본의 중요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일본으로 간 것인지에 관한 설명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충무공이 쓰셨다는 칼입니다. 이 칼은 현재 사진만 있고 실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칼의 무게라든지 길이라든지가 확실치 않으나 이 칼이 충무공이 쓰시던 칼이라는 건 확실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칼을 가지고 검도와 비슷한 것을 했던 옛날 동양과 서양의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스틱 화이팅이라고 하는 건데 말하자면 몽둥이로 싸움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모세 3대 무덤에서 발굴된 것으로 기원전 1490년에서 1436년 사이에 있었던 왕의 당시의 그림입니다. 그 밑에 거는 역시 스틱 화이팅이라는 막대기 몽둥이 싸움으로 되어 있고 람세스 3세의 것으로서 기원전 1184년에서 1153년도의 부조물입니다. 불란서의 루블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서 도자기 파편에 나와 있는 스틱 화이터 말하자면 격검하는 사람들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두 사람이 다 쌍칼을 들고 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시면 이미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그 이전 혹은 그 이후에 이집트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던 것이 바로 격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검도의 효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격검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페르시아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오른쪽에는 칼을 들고 왼쪽에는 활 모양 비슷한 방패 같은 것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기원전 550년에서 330년 사이의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중국의 그림입니다. 중국에서 나온 것인데 한나라 말기, 한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시대 하는 그 조금 전에 한나라 말기에 무사가
격동을 시작하려는 듯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역시 이 오른손에는 방패와 같은 고리를, 왼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앞에 보신 페르시아의 그림과 매우 흡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것은 고구려 안악 3호봉 대행열도의 일부로서 왼손에는 갈고리의 칼과 같은 그런 것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 환도대도를 들고 있는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페르시아에서 중국이나 우리 쪽으로 이런 격검이 유입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에 있는 책, 우리나라의 무효도보 통지와 중국의 무비지에 있는 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것은 무효도보 통지의 탐복쇠고 오른쪽의 것은 무비지의 탐복쇠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이것들이 과거에 우리나라가 했던 격검,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스틱 화이팅, 격검과 같은 그런 그림들입니다. 이거를 보시고 우리가 현재 어떻게 돼서 이런 검도를 하고 있는지의 과거사를 대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일본에서 검도가 시작된 것은 불과 수백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들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극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